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SK온이 오늘 비상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 둔화 등 대내외 환경에 대응해 과감한 변화를 꾀하겠다는 겁니다. SK온은 오늘 오전 전체 임원회의를 열고 위기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먼저 분기 흑자 전환을 달성할 때까지 모든 임원의 연봉을 동결하고 임원들에게 주어진 각종 복리 후생 제도와 업무 추진비도 대폭 축소합니다. 변화된 경영 환경을 반영해 업무 영역과 진행 절차, 자원 배분부터 일하는 방식까지 모든 영역을 개편합니다. 우선 이석희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 C레벨 전원의 거취를 이사회에 위임하고 최고 관리 책임자와 최고 사업 책임자 등 일부 C레벨직을 폐지, 성과와 역할이 미흡한 임원은 연중 보임을 수시로 변경합니다. 다만 핵심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 연구 개발 투자는 최대한 지원합니다. 고객사에 대한 상시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 조직도 권역별로 분리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석희 SK온 대표는 경영층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각오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 성과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